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데이 아지슈 서정경입니다. 10월 26일 화요일 투데이 아지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시장 모두 1% 가까이 상승하며 약간 조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떠한 이슈가 있었는지 박지영 차장님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 둘다 분위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뭐 특히 삼성전자 오르니까 채팅창에 기분 좋은 글들이 좀 나오네요. 네네. 뭐 주가가 내가 산 평당가보다 높다라는 이야기도 하시고, 작년 이맘때부터 오르기 시작했는데 기대된다라는 말도 하시고, 오늘 특히 코스닥이 좀 많이 올랐잖아요. 네. 코스닥이 많이 오르니까 채팅창, 삼성전자랑 코스닥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채팅창 분위기는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반대로 제 계좌는 삼성전자 빼고 다안 좋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그런 글도 봤어요. 지수 이렇게 오르는데 내 계좌는 좀안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을 봤는데, 전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뭔가요? 첫 번째는 그 전에 많이 올랐던가. 네. 왜냐면 그 전에 많이 뭐 계속 이제 장이 안 좋을 때도 오른 종목이 있잖아요. 네네. 장이 안 좋을 때 이제 내건좀 올랐어. 그러다가 그 분위기가 바뀌면서 장이 뭐 지금 오늘처럼 반등 나오는 장에 이렇게 딱 올라갈 때는 오른 종목들은 들어오르거나 오히려 떨어져요. 그 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야 이제 방향이 바뀌나 보다 그러고 이제 오른 거 팔고 안 오른 거 사는 뭐 그런 움직임들 때문에 그렇고요. 첫 번째는 네. 그러면 첫 번째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게 시장이라는 게 이쪽이 좋을 때도 있고 저쪽이 좋을 때도 있는 거니까 순환매. 항상 내가 좋은 쪽에만 붙을 수 없는 거니까 뭐 이건 괜찮고, 또 하나는 시장을 잘못 보고 있는 거죠. 오를 때도 떨어지고 떨어질 때도 떨어지면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약간 저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저는 개별 주식은 하지 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ETF. 그렇죠. 지수에 그냥 투자해 놓는 게 속이 편할 수가 있어요. 아니, 근데 사실 그것도 어려운 일이거든요. 지수가 오를 때도 오르고 떨어질 때도 떨어진다?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네. 그런 일은 잘 없기 때문에 좀뭐 예외로 할 수도 있겠지만, 혹시나 그러신 분들이 있으면 그냥 마음 편하게 ETF로. 욕심을 버리고 지수에 투자해 놓는 게 저는 오히려 좀 현명하지 않나? 그럼 뭐 지수에 투자하는 것도 투자인 거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네, 처음 시작부터 순살이 됐네요. 뼈를 맞아서 순살이 됐네요. 그러면 오늘 투데이 핫 이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이 준비하신 첫 번째 이슈는 어떤 건가요? 오늘 아침에 뉴스로 살짝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3분기 GDP 성장률이 나왔습니다. 네. 0.3% 성장을 해서, 우리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게4% 성장이거든요. 4% 성장을 하려면 1분기에 1.2%, 2분기에 0.8%, 그래서 3분기, 4분기에는 이제 회복이 될 거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8월 달에는 그랬어요. 병목이 해결이 되고 경기가 살아날 거고 하반기 되면 반도체도 가격이 올라갈 거다. 그래서 3분기에 0.6, 4분기에 0.6 정도 성장을 하면 그래. 목표 수치인 4%에 도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예상치보다 굉장히 낮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0.3% 성장이라는. 그래서 4분기에는 1% 이상 성장을 해줘야 4%를 찍을 수 있는 그런 좀 어려운 수치가 나왔어요. 성장률이 이렇게 급격하게 둔화되고 있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은 했죠. 어느 정도 예상은 했어요. 병목 현상도 있었었고, 뭐 중국의 전력난이라든지 에너지 가격 상승, 원자재 가격 상승,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긴 했었는데, 그래도 4분기 기대를 해봐야죠. 왜안 좋았는지를 보면 이제 기대를 할수 있는 부분들이 어디에 있다라는 걸알수 있는데, 일단은 민간 소비가 안 좋았습니다. 거리두기 영향. 거리두기 영향이 좀 컸었던 것 같아요. 재난지원금을 줬는데도 네네. 돈을 안쓴 거거든요. 쓸 곳이 없죠. 이상하긴 해요. 어딘가 썼을 텐데. 네. 왜냐하면 사람들 지금 엄청 많이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가게 가봐도 사람이 바글바글 하고, 뭐 놀이공원, 카페. 유원지, 네. 뭐 쇼핑몰,
그럼 사람 바글바글한데 민간 소비가 많이 줄었어요. 민간 소비가 -0.3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이 좀 안 좋았고 건설 투자가 -3%였는데 설비 투자도 -2.3%였고요. 설비 투자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오늘 아까 현대차 실적이 발표됐던데 9% 정도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네. 이유는 반도체 공급 부족이었거든요. 그런데 반도체가 공급이 부족해서 차를 만들 수 없는 자동차 업체들이 설비 투자를 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쪽에서 좀 위축이 많이 됐다라고 해요. 운송 장비 쪽에서 이제 설비 투자가 좀 급감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부진했다. 반면에 이제 정부 소비 여기 보시면 글씨가 작았어요. 안 보이시겠지만 정부 소비는 1.1포인트가 증가를 했습니다. 재난지원금 줬죠. 그렇죠. 5차 재난지원금 주면서 정부 소비는 증가를 했고 그거 외에는 대부분 좀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수출이 늘어나면서 수출 순수출 성장률이 0.8%포인트 기여를 하면서 소비가 줄어드는 것들을 좀 커버를 해줬다라는 거. 이건 좀 다행스럽고 수출은 10월 데이터를 보더라도 계속 뭐 아직까지는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정부에서는 이제 거리두기를 11월부터는 축소한다라고 합니다. 거리두기. 그러면 민간 소비도 좀 살아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리고 2차 추경 효과 이런 것들로 소비가 좀 개선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자동차도 좋아지겠죠? 그렇죠. 코로나가 어느 정도 줄어들면 지금 소비는 계속 탄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동차 업종의 ASP나 이런 걸 보더라도 비싼 차들도 잘 팔리고 있고 미국의 중고차 가격, 네. 맨하임 중고차 가격 지수를 보면 거의 연일 신고가를 돌파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수요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차가 필요해. 근데 신차가 안 나오니까 중고차라도 어떻게 사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4분기 정도의 반도체 병목이 좀 해소가 되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일단 가정을 하면 4% 성장은 아마 가능할 가능성이 뭐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민간 소비 회복이 좀 관건이다. 11월 달부터 거리 두기가 이제 종료가 돼서 민간 소비가 살아나면 좀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제가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니까 MZ 세대들이 거리 두기 종료돼서 이제 다시 회식을 하게 생겼네. 저녁이 없는 삶이 다시 되겠네. 라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아재라 그런지 회식을 한다라고 하면 약간 설레는데. 아, 저를 겨냥하신 건가요? MZ세대들은 회식이 그렇게 싫구나. 많이 하진 않을게요. 차장님은 AZ인가요? 아재? 저는 MZ. 그런 표현, 그런 게 있어요? 아재는 아스트라제네카 아닌가? 그냥 제가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아재는 맞는데 어찌됐든 간에 소비가 좀 살아나는 모습을 11월 달에 보여준다라고 하면 4분기 GDP는 조금 덜 걱정을 해도 좋을 것 같다. 중국의 전력난도 좀 어느 정도 해소되는 모습들이 보이니까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3분기 성장률 GDP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좀 시간이 촉박해서 두 번째 이슈로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가 좀 좋은데 이게 관련이 있을까요? 하이닉스가 먼저 좀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네. 하이닉스가 좀 먼저 치고 올라가고 그 뒤에 이제 삼성전자가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하이닉스가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 발표가 매출이 11조 8천억 원이어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5%가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이 4조 1,700억, 전년 동기 대비 220%. 4조는 꽤 큰 의미가 있어요. 그 당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고 하는 17년 당시의 실적이랑 비슷한 거거든요. 삼성전자보다 오히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가전도 있고 스마트폰도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덜 탄력적인데 여기 실적이 엄청 잘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하이닉스가 바닥에서 한 10, 2, 3% 올라왔어요. 9만 원대에서. 네. 일단 뭐 실적
내용을 보면요. 빅크로스 같은 경우에는 로우 싱글, 로우 싱글 이 정도로 조금 떨어졌습니다. 성장률이 좀 떨어졌고 낸드는 20% 초반대 상승률. 그러니까 빅크로스라는 거는 Q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가 10개 팔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1기가짜리 한 개 팔리는 거랑 10기가짜리 한 개 팔리는 거랑. 네. 그러니까 빅크로스는 그 메모리 용량의 성장률.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뭐 성장률은 나쁘지 않았다. 빅크로스는 나쁘지 않았다라고 보고 이 MCP는 그 패키징 반도체를 패키징한 그건데 매출 비중이 24%, 매출액이 29% 전기 대비 증가를 했습니다. 고용량 수요가 늘어났다라고 하고요.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이었다라고 해요. 패키징은 굉장히 좋았고 ASP 가격이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반도체 가격. 반도체 가격은 하이 싱글, 드램은 하이 싱글. 그러니까 6, 7, 8, 9. 6은 아닌가? 7, 8, 9. 퍼센트 정도. 그러니까 한 자릿수 중에 높은 수치로 네. 증가했다라고 하고 낸드는 미드 싱글 한 5% 정도 상승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낸드 사업부가 흑자 전환을 했거든요. 이거는 의미가 좀 있어요. 네. 왜? 지금 하이닉스가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인수 추진하고 있거든요. 인텔이 낸드 사업을 접으면서 매각을 했는데 그걸 하이닉스가 산다라고 했습니다. 일단 중국의 승인만 남은 상태인데 중국만 승인을 하면 원래 이제 3분기 정도에 발표가 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 나지 않고 있고 4분기 정도에 날 것이다 라고 컨콜에서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낸드 사업부는 규모의 경제를 더 키울 수 있다라는 거죠. 물론 이 규모의 경제라는 게 공급의 확대 이런 걸로 이어지면 안 되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낸드를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실적까지 흑자가 났다. 이거는 좀 긍정적인 뉴스다라고 보고요. 컨퍼런스 콜에서 D램 투자는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겠다. 대신에 수익성을 추구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회사의 입장을 100% 믿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게 이제 공급 과잉 이런 거잖아요. 서로 이제 캐펙스 투자 많이 해가지고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는 거를 걱정하고 있는데 하이닉스에서는 보수적으로 대응하겠다. 투자는 그래서 가격이 오르면 뭐 수익성을 좀 추구하겠다. 생산량 더 늘리지 않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하이닉스가 어제에 이어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고요. 하이닉스가 낸드 사업, 인텔의 낸드 사업 인수 관련된 발표가 나면 이것도 한번 좀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가가 낮은 상태에서 뭔가를 합병해서 결과가 난다라는 것은 좀 반등의 긍정적인 그 기회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주가가 높은 상태에서는 사실 이 낸드 사업 인수가 꽤 오래된 이벤트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좋게 작용하지는 않을 수 있겠지만 주가가 이렇게 낮은 상황에서 낸드 사업부 중국의 인수 승인 났다? 이런 것들은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서요. 실적도 잘 나왔고 주가도 싸고 낸드 사업부 인수 뭐 이런 모멘텀들이 오늘 주가에 반영이 된 것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로는 SK하이닉스의 전반적인 이슈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SK하이닉스 주가는 그럼 지금은 현재 많이 싼 편인가요? 글쎄요. 그거는 뭐 제가 잘 모르겠어요.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서 4분기 실적이 그러니까 3분기가 고점이고 4분기가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 주가가 쉽게 오르진 못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인텔 합병이라는 모멘텀이 있는 거고 제가 반도체 쪽의 업체들에게는 항상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좀 안전한 거는 이제 선행성이 있는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는 걸 보고 사자. 왜냐하면 업황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거니까 어디까지 떨어질지도 모르고 언제 오르는 것도 사실 예측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실적이라는 건 후행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다음 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2017년도, 18년도에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이 조금 본격적으로 오르는 시점은 반도체 가격이 반등하는 시점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두 번째 이슈는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세 번째 이슈, 위드 코로나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네. 코로나와 이별을 할. 이별은 아니죠. 거리두기와 이별을. 네, 거리두기와 이별할. 마스크는 잘 쓰고 있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회식이나 이런 인원 제한이 조금 완화되는 그런 시기인데, 과거 위드 코로나한 국가들을 제가 영국은 몇 번 소개를 해드렸어요. 네네. 영국이 대표적으로 위드 코로나, 마스크도 안 쓰고 뭐 축구장 가고 막 그랬었잖아요. 이번에 우리는 백신 패스? 노래방 가려면 백신을 맞아야 갈 수 있습니다. 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영국과는 조금 다르고 프랑스식이다라고 해서 프랑스는 어땠나 한번 자료를 봤는데요. 이 전면적인 위드 코로나 선언한 국가가 유럽에 대표적으로 영국과 프랑스가 있습니다. 영국은 마스크도 안 쓰고 니네 맘대로 해 이거였거든요. 그러면서 7월 이후에 접종 이제 많이 감소하긴 했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크게 안 줄었어요. 4만 명, 5만 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은. 근데 프랑스는 영국과 달리 접종 인센티브제, 백신 패스 이거를 해서 백신 맞은 사람만 좀 풀어주는, 어떻게 보면 영국보다는 조금 더 제한적인 위드 코로나였거든요. 그 이후에 7월에 같이 이제 했는데 영국은 아주 급속도로 늘어나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9월 돼서는 뭐 2만 명대에서 5천 명대로 굉장히 안정적으로 확진자 수들을 그 컨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국가의 코로나 이후의 상황은 어땠는지 한번 보면, 영국은 뭐 사실 뭐 주가가 좀 괜찮았었어요. 프랑스도 마찬가지인데 두 달 동안은 시장 대비해서는 초과 수익이 좀, 그러니까 글로벌 벤치마크 대비해서는 영국 지수가 조금, 프랑스 지수가 조금 더 강세를 보였다라고 해요. 그리고 외국인도 매수가 들어왔고. 그래서 외국인 수급에 코로나라는 것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들이 위드 코로나 한데 그러면 경기가 살아나겠네? 그럼 경기가 좋아지면 주식 투자 좀 해야겠네? 이러면서 외국인 좀 들어왔었던 것 같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리오프닝 수혜주들이 뭐 비싼 차가 잘 팔린다든지 뭐 IT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런 쪽들이 좀 쏠림 현상이 많이 일어났었대요. 그쪽으로 많이 쏠렸고, 반면에 프랑스는 약간 이제 봉쇄를 덜 푼 것 같은 효과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쪽으로 쏠림 현상이 있었던 건 아니고 외국인 매수 유입과 함께 좀 다양하게 좀 상승을 했다. 영국보다는 좀 다양한 업종들이 상승을 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영국식이든 프랑스식이든 일단은 확진자 수가 컨트롤 되는지 줄어드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고, 일단은 11월 돼서 상황을 좀 봐야 되겠지만 지금은 위드 코로나와 관련돼서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이게 이어지겠지만 11월 이후에는 영국 패턴으로 갈지 프랑스 패턴으로 갈지를 보는 것도 한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무조건적으로 그래 위드 코로나 어디가 좋아 이렇게 해서 미리 좀 알려져 버리면 그 전에 주가가 오르고 실제로 위드 코로나 하고 나서부터는 좀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코로나와 관련돼서 거리두기 해제를 앞두고 위드 코로나를 앞두고 이런저런 자료들을 좀 많이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세 번째로 위드 코로나 이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위드 코로나를 계속 소개해 주시니까 정말 이제 코로나 종식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빨리 그랬으면 좋겠네요. 네. 네, 여행도 가고 해외여행도 가고 자가격리도 없고 약간 불안에 떨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은 마지막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이 통화라고 하셨는데 이 통화가 지폐 그 단위의 통화인지 전화 통화인지 저는 이게 궁금했거든요. 지금 뭐 만날 수 없는 상황이고 거리도 멀어서 옐런 재무장관과 류어 부총리가 이 사람이 뭐 넘버 3 정도 되죠. 시진핑과 중국에서 장관 그 누구죠? 리커창 총리. 다음으로 넘버 3 정도 되는 분이 아닌가 싶어요. 이분은 트럼프 정부 때도 계속 얼굴을 보던 사람인데 무역 협상에 전화 통화를 했다라고 합니다. 26일 날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에 첫 화상 통화라고 해요.
뭔가 물밑 작업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달 전 옐런이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인플레이션이 걱정이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중국의 고율관세를 해제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옐런 재무장관이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그만큼 지금 미국 경제를 올가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도 좀 급할 수 있어 보여요. 파월도 계속 뭐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 아닐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차에 중국과의 통화를 했는데 저는 이거는 좀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다. 정치 경제적 이벤트다라고 생각을 해요. 중국 측에서는 고율관세와 자국 기업에 대한 제재 취소를 요구했다라고 합니다. 이 전화 통화에서 뭐 화웨이 규제하지 말고 네. 그다음에 지금 뭐 우리 중국 제품 관세가 너무 높은데 이거 해제해 줘라. 미국이 무슨 이야기 했는지는 나오지 않는데 어찌됐든 간에 미국도 그렇게 뭐 그래 너희가 해줄 뭐 필요한 거 다 해줄게 뭐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뭔가 요구를 했겠죠. 그런데 올해 말로 1단계 무역 합의가 종료가 됩니다. 2019년도에 체결을 해서 2020년, 2021년 내용을 보면 이제 핵심은 그거잖아요. 중국이 미국한테 물건을 너무 많이 팔아먹는다. 중국 너희도 미국 물건 좀 사라. 그래서 2021년까지 2017년 대비 2천억 달러, 그러니까 233조 원이죠. 2천억 달러 이상 미국산 제품 수입을 늘리라라고 이제 무역 합의에 지시를 내린 건 아니죠. 합의를 한 건데 서로 합의를 한 건데 지금 거의 못 지키고 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어떤 것들을 요구하고 있을지 뭐 에너지 같은 거 많이 사가라. 근데 지금 뭐 에너지도 수요가 좀 뭐 많아서 공급이 딸리는 상황이고 뭔가 요구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합의가 되면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중국의 제조업이 회복될 수 있는 기회. 오. 뭐 관세가 떨어지니까 제품 가격이 싸질 거 아니에요? 그럼 수요가 또 미국 수요는 늘어날 거고 네. 그러면 중국 공장을 잘 돌려서 제조업이 회복이 될 거고 미국은 수입물가 안정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쵸.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엄청 걱정인데 중국산 제품이 기존에 100원에 들어오다 관세가 20원 빠지고 80원에 들어온다? 그럼 수요도 늘어날 거고 물가 상승률도 조금 줄어들 거고 그래서 중요한 정치적 이벤트가 연말에는 이 무역 합의와 관련돼서 관세를 어떻게 해줄 것이냐 여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은 그대로죠. 뉴어 부총리는 그대로죠. 네. 그런데 옐런 장관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USRT 대표도 바뀌었어요. 협상 대표가 바뀌었기 때문에 미국 당국의 스탠스가 어떨지 지켜볼 필요 스탠스도 바뀌었을지 트럼프 정부 때와는 뭐 그다음에 상황도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마지막으로 올해 마지막 정치 이벤트로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좀 될 수 있어 보입니다. 네, 이렇게 마지막에 정치 경제 이슈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제 이름이 정경이라서 별명이 정치 경제였습니다. 정경. 네, 정치 경제. 네. 네. 그런 과목이 있지 않았어요? 우리 때는 정치 경제라는 사회 과목이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 법과 정치, 경제 이렇게 따로 있었는데. 우린 좀 다른 세대군요. 네, 네. 저는 이제 MZ 세대고 이제 네. 차장님은 AZ M세대. 세대. AZ, 아재. 네. 이렇게 금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투데이 하디슈는 여기까지이고요. 뒤이어 나오는 곰차장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저희는 내일 오후에 다시 장을 정리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